겨울철에 창문을 보면 이렇게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결로라고 부릅니다. 과연 결로는 왜 생기고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결로 현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흔히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결로가 생기기 쉽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온도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생기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유리컵에 음료수를 부으면 유리컵 표면에 결로가 맺히게 됩니다. 반면 똑같은 행위를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은데 막상 결로가 잘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실내외 온도차가 줄어들어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 일부러 난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로가 더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건가요? 실제로는 곰팡이와 결로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즉 둘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곰팡이가 발생하는 조건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 영양온과 산소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습도로 곰팡이의 80% 이상이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로가 생기는 현상이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습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두 현상 모두 발생하는데요. 이를 보고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곰팡이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당연히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 습도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통해 방 안 구석구석까지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는데요. 창문을 열어서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외부 공기와 섞어주게 되면 습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겠죠. 곰팡이가 싫으신 분들은 추우시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겨울철이면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곰팡이, 그 원인은 애꿎은 결로가 아니라 습기찬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